주제는요, 명곡의 탈을 쓰고 있는 난해한 가사 베스트 6. 빠밤. 난해한 가사입니다. 아하. 명곡에 탈을 쓰고 있지만 전 이거 난해한 가사라고 이렇게 좀 말해주셔서 남해안의 가사라는 줄 알고 서해안 가사랑 따로 이렇게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제 좀 늦게 끝났구나. 아, 미안해요. 피곤하구나. So tired. I'm sorry. 자, 노래 네. 듣다 보면요 귀를 훅 치고 들어오는 약간 요상한 가사들이 있어요. 그쵸. 어?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은 귀를 네. 의심하게 되는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가사에 곱씹. 대해서 나눠볼게요. 예. 자,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전부 명곡이라는 사실. 예. 명곡은 난해한. 명곡인데 네. 가사가 난해해. 그쵸.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난해한 가사도 공유해주세요.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께 블링블링 제르샤 배지와 스티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좋겠다. 자, 갑니다. 오 마이 갓. 그 막장 드라마 한 편이에요. Let's get it. Go. 아, 대표적이죠? 아, 막장의 대표작. 신화의 너의 결혼식. 야,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SMP 관련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들을 일이 있어서 들었는데 네. 이거 오랜만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죠. 약간 이거 진짜 누구랑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 진짜 너무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나오죠? 위험한 노래죠. 처음 너를 본 순간 움직일 수 없었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 왜 널 이제야 만난 건지. 자, 하필 내 동생 결혼식에서 신부가 된 너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찾던 꿈의 이상이야. 나 이제 보고 말았어. 이게 웬 막장입니까 정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노래 작사 작곡 유영진 씨예요. 유영진 씨, 유한진 씨가 작사하셨는데 두 분이 형제시랍니다. 네, 형제시고요. 와, 나 아버님한테 유한진 씨라는 형제가 있는 줄 몰랐네. 어머, 저도 형제 있는 건 지금 처음 알았네요. 네. 아, 두 분이 약간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을 이렇게 망상을 해보셨나 보다. 야, 너 결혼식에 만약에 나 이상형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다가 야,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자, 이 노래는요 2002년에 나온 노래예요. 네. 신화의 너의 결혼식이고요. 말 그대로 가사가 막장 드라마 뺨치기 때문에 뭐 이 노래는 많은 이제 네티즌들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야,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오빠야들 얼굴이랑 춤보기 바빴는데 가사 보니까 완전 미친 아주버님의 노래네. 김상영 씨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네. 라고. 아, 근데 이거는 후속곡인 중독이란 곡도 사실 가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멜로디 뭐였더라 이거 기억나는데 가사 기억나요. 그녀 곁에서라면 무엇이든 돼도 좋아요. 핸드백, 손수건과 따뜻한 코트, 립스틱, 그녀 구두까지도. 난 정말 행복해요. 가로등이라도. 어머나. 가로등이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독이 된다라는 건데 예. 너의 무엇이든.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센세이셔널하네요. 자, 신화의 너의 결혼식까지 만나봤고요. 예. 자, 계속해서 명곡의 탈을 쓰고 있는 난해한 가사 얘기 나눠볼게요. 네. 샴푸의 요정을 잇는 명곡이에요. 뭐죠? 다섯 번째 노래 Let's get it. Go. 제재가 좋아하는 노래 아니에요? 아, 야, 샴푸의 요정보단 전 이 노래가 훨씬 좋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2011년 4월에 발매된 무려 작곡이 다이시 댄스, 작사 원태연님. 맞아, 애프터스쿨의 샴푸. 와, 다이시 댄스. 다이시 댄스가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알죠, 다이시. 저 고등학교 때쯤에 정말 왕성하게 들었던 음악이고. 작사의 원태연 시인이 참여하셨다는 게. 원태연 시인이 작사 쓰는 거 잘 없잖아요. 파란의 첫사랑이나. 네. 근데 예. 찾아보면 가요 몇 개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 노래는 정말 그쵸. 이 원태연 시인의 예. 어떤 그분이 가진 느낌이랑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맞아요. 가사거든요. 예. 대한민국 3대 샴푸 명곡 중에 한 곡이라고 해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우리 애프터스쿨의 샴푸. 이 노래 좋아요. 혹시나 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자, 뭐 너의 첫사랑이 되고 싶어. 그쵸. 뭐 너의 뭐 뭐의 뭐가 되고 싶어 아니요. 샴푸가 아하. 되고 싶다라는 이 가사 자체가 음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곡의 분위기로 잘 이렇게 그쵸. 넘어간 이런 노래죠. 너의 눈을 따갑게 할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 예. 자,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샴푸가 되고 싶어 그대 머리카락에 나 흘러내리며 짙은 나의 향기로 그댈 감싸고 싶어요. 다른 향기 사랑했다면 이젠 지워버려요. 세상에 없는 향기들로 널 영원히 널 취하게 할 거야. 혹시 너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아이고 또 초등학생들이 좋아했겠다. 아니 어째 우리 원태현 시인님은 예. 이런 가사를 이렇게 쓰셨을까. 그러니까요. 아, 세상에. 예. 아니 뭐 아시겠지만 우리 네. 원태현 시인은 생활 밀착형 가사를 정말 네. 많이 쓰세요. 그래서 호불호가 예. 갈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아, 이 노래도 있어요. 지하의 술 한잔해요. 예. 술 한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좋아요.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지하씨 지금 바로 저랑 약속 잡으세요. 아,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아, 너무 좋은데? 정말 밀착형이죠. 예. 허박씨의 네. 나를 잊지 말아요도 이제 원태현 시인님 쓰셨는데 네.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도 네 옆에 같이 있잖아. 아, 이거 몰랐네. 이야. 그대 핸드폰, 하긴 핸드폰만큼 그대 곁에 있는 게 없죠. 없죠. 요즘 세상에. 야, 이 근데 너무너무 와닿는다.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밀착형 가사를 이렇게 잘 쓰신다니까요. 야, 대단하네요. 야, 애절한 멜로디 중에 갑자기 네 옆에가 나와서 지금도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네 옆에 같이 있잖아요. 야, 세상에 얼마나 핸드폰이 되고 싶었으면. 그러게요. 자, 명곡의 탈을 쓰고 있는 네. 난해한 가사 여섯 번째는요. 네. 난해한 가사 레전드예요. 아, 레전드. Let's get it. 네. 도롱, 짠. 아우, 우리 어머님 곡이네요. 도롱, 짠. 작사 작곡 켄지죠. 우리 켄지 천상지 다나 앤 선데이의 나 좀 봐줘. 쭈쭈쭈 쭈쭈쭈쭈쭈쭈 아담의 갈비뼈를 뱉다가 진짜 빼야 될 사람 난데 차 내 허리 덮여 이대로 안 돼 오지 마라 진짜 진지하다고 go. 자, 5765님도 이 곡 네. 제보해 주셨어요. 난해한 가사는 가사. SM 네. 가수들 빠질 수 없어요. 그 중에 천상지 다나 앤 썬데이 나 좀 봐줘요. 제재님 음악의 어머니 켄즈이님의 곡이죠. 그쵸 그쵸. 아 우리 또 아 여기 소주는 싫어 잔이자가 얼굴 더 커 보이잖아. 막걸리 야. 가자 잔도 크고 양도 많이야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켄지 씨는요 굉장히 네. 힙한 음악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가사도 그만큼 난해하지만 힙해. 그러니까 확실히 그쵸. 독특한 음악을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네. 또 아마존에스 시대에 내가 왕인데 나오잖아요. 아마존에스 시대에 내가 왕인데요. 왕인데요. 홍세부터 우릴 먹여 살려. 그러니까 약간 이 전체적 내용을 보면 뭔가 그 정말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쓰셨어요. 예, 약간 그냥 이 펜이 흘러가는 대로 예, 쓰신 것 같기는 예, 해요. 뭐 남자친구 얘기하고 소개팅 얘기하고 네. 뭐 이런 거 막 다이어트 얘기하고 이런 막 것들을 쓰신 것 같아요. 네. 나 좀 봐줘 이 영상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네. 술자리 토크 3분 요약집 같다. 아무 말 대잔치. 아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듣고 다나 씨가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내용이 아 살려주세요. 연정 언니가 아 아마존에스 아담 이렇게 우리 연정 언니는 켄지시죠. 예. 아 야, 근데 이래서 근데 SM의 어떤 스타일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 이거 진짜 근데 한 번 들으면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 당시에 다나와 썬데이 씨는요 가사에 대해서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지만 예. 어디서 대변한다고 생각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네, 우리 어머니 켄지 씨가 만든 곡 중에 또 함께 언급되는 곡이 있는데 네. 바로 FX의 Hot Summer에 나오는 땀 흘리는 외국인은 길을 알려주자 너무너무 더우면 더우면 까만 긴 옷 입자 Yeah it must be burning cause I got your sweat in the weather all them has be turning today you know I got it 브라보 그쵸 야 홍유진님께서요
제재님 독립하시고 가창력이 된 것 같은데 콧소리 일품? 콧소리가 일품. 콧소리. 아니 요즘에 일품이라는 한우에나 쓰지 않아요? 야, 일품 명품. 진품 명품 일품 명품.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가사 난해한 곡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이화영님께서 이글5 오징어 외계인이요. 이 노래는 오징어가 주인공인 전지적 오징어 시점이죠. 예.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이 노래가요. 네. 오징어가 소풍을 가다가 갑자기 여자 사람한테 반해요. 아하.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오징어의 짝사랑 얘기거든요. 하는 말 소풍 가자. 열받는 오징어 소풍 가자니까. 아 제가 이글5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어허. 그 중에서도 오징어 외계인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샴푸보다는 네, 그래도 생물체에 네. 이입을 한 게 예. 네. 어쨌든 오징어 시점이니까 네 가사가 어떻게 되죠? 자, 그 오징어는 심각하게 생각했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뭘요? 오징어 13다리? 네. 그녀는 2다리 오징어 세모머리 그녀는 계란머리 오징어 이상했죠. 그녀와 나는 왜 다를까요? 그래서 열받았어. 그 오징어는 맨날 그녀의 창문에다가 그의 먹물을 쏴쏴 사랑해라고 적었어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 대걸레로 부악부악 그걸 본 오징어 슬퍼 눈물 흘리죠. 이거 근데 그 여자 진짜 짜증나겠다. 여자분 먹물로 사랑해라고 쓰면 어떡해. 아우 정말 답답스럽네. 오징어가 얼마나 여자 사람에게 반했으면 이렇게 정말. 구애했겠어요. 아 이러니까 오징어는 그 반건조 오징어만 나 먹지. 아. 오징어 자 오징어 외계인 제가 학창시절에 네. 정말 좋아했던 노래 중에 또 하나죠. 7267님께서요 네. 난해한 가사하면 지금도 종종 라디오에서 회자되는 샤크라의 한 아닙니까?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사랑하는 갇혀 확 갇혀 해놓고 갑자기 소리 없이 보내리라 말이 없이 보내리라. 아 가뒀다가 보냈다가 예.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 네. 샤크라의 한두요 이 멜로디의 이 동양적인 맛에 취해서 아하. 잘 모르지만 이게 가사를 뜯어보면 그쵸. 굉장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확 갇혀 역시 보내리라 말 역시 보내리라 그리워지리라 네가 떠나가. 아, 이 노래도 참, 노래가 참 그쵸. 명곡이에요. 예. 네. 또 보내주셨네요. 홍유진님 네. 샤이니 링딩동이요. 링딩동 링딩동 링딩딩딩딩딩딩 난 말이야 멋진 놈 착한 놈 그런 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bad boy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샤이니는 또 직접 만나봐서 아시잖아요. 네. 우리 제재가 그쵸 이것은 네 멋진 놈 착한 놈 그런 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bad boy도 있고 넌 너무 연약해서 내 곁에 둬야겠다라는 거를 아~ 또 그때 태민 씨가 부르셔가지고 하필 또 태민이가 예, 불렀어? 그때 아유. 딱 고등학생이실 때 샤이니의 가사들도요 대부분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곡들이 많아요. 그쵸. FX처럼 네. 링딩동이랑 네. 또 아미고 아름다운 미나를 좋아하면 고생한다라는 곡이 굉장히 아미고. 또, 예, 오금절이고 얼어붙어 그거 혹시 켄지 씨가 썼을까요? 아미고 유영진 씨인가요? 누가 썼는지 찾아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왠지 두 분의 한 분일 것 같긴 그쵸, 한데 그쵸 그쵸 예, 유영진 씨라고 하네. 예. 우리 아버님 역시 아미고 예. 네. 자 우리 김찬주님께서도요 난해한 가사는 FX 나왔네요. FX 따라갈 수 있나요? 누에삐오 있죠. 나왔을 때 정말 저게 예. 뭔 소리야 나만 이해 못하는 건가 했거든요. 나 어떻게 언니 내 말을 들어봐 내가 그 사람을 언니 모르겠어요 체멍뚱하다 맨날 나만 놀리지 내 정말 예뻐 그렇다는데 독창적 별명 짓기 예를 들면 꽁디 맘에 들어서 반짝들기 정말로 누에삐오 이것도 유영진 씨 작사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만드셨네요. APO 그러니까 새로운 A 저희 그 혈액형을 일본이랑 저희만 쓰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그 APO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예를 들자면 뭐 Z세대를 좀 표현하고 싶으셨나 봐요. New APO. New가 그런 좀 뜻이 있나 봐요. New APO인데 그래서 이런 꿍디순디 같은 거를 예. 야 오늘 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석까지 함께 예. 나눠봤네요. 네.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음악도 네. 많이 나눠봤고요. 예. 난해한 가사 탐구해봤는데요. 즐거우셨죠? 너무 즐거웠죠. 네. 자, 우리 제재 보내드리면서요. FX의 누에피오 완곡 띄워드리고요. 인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좋아요. 누에피오. Hello.